좀 얼굴이 이쁘게 나와요. 저번 홍대 사건 이후로 제가 챔피언이 되긴 되었지만, 챔피언이 된 게 개인적인 레슬러로서 기쁘긴 하죠. 근데 물론 제가 챔피언이 됨으로써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저에 대해서 좀 화가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, 특히나 이제 성기씨나 조경호 선배 같은 분들이 많이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제가 뒤통수를 친 거를 솔직히 그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죠. 어떻게 보면 한국 프로레슬링을 위해서 제가 한 거니까. 마음이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분들께 위로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.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최덕 선수. 두억이 뭐지? 네, 잘 들어갔어? 저번에 홍대 쇼하고?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계속 물어봐요. 그때 내가 좀 벨트를 떼는 거는 괜찮아요? 박씨! 원! 다치진 않았고? 뭐 소리 하는 거야? 왜 전화했는데? 아, 그때 그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크로즈를 배신한 거긴 한데, 그래도 내가 이제 마무리는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. 못하라고. 어? 근데 못하라고. 화난 거 아니죠? 아니 못하라고. 아니 말을, 아니 전화를 했잖아요. 전화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못하라고 그랬고. 아, 아니 혹시 화났나 해서. 근데 내가 뒤통수 친 거. 끊을게요. 아, 끊지. 아, 왜? 나 한마디만, 그러니까 좀 한마디만 할게. 이게 좀 주혁씨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건데, 내가 배신을 한 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프로레슬링을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. 내가 한국 프로레슬링 못 산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PWS를 잘 이끌 테니까. 아니 내가, 아니 그게 PWS 잘 이끌는 거 나랑 못 산 거 아닌데. 아, 주혁씨가 내 마음을 좀 많이 몰라주네.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. 내가 돈 버는 거랑 상관있는 거야 그게? 아, 그래요? 네, 상관없잖아요. 네. 앞으로 그러면은 일단 제가 챔피언이 됐으니까, 네, 제 리더십에 좀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이제 또 이게 성공을 하니까. 네, 끊을게요. 벌써 이제 챔피언이 되니까 견제를 받는 거예요. 주혁이가 어떻게 보면 괜찮은 동생이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라인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어.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죠. 근데 이런 것도 Your True Korean 아이돌로서, 여러분의 롤 모델로서 제가 이끌어 가야 하는 거 아닐까. 이끌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, 그러면서 이제 형동생 간의 정도 생기고 프로레슬링 소사이어티도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뭐 여기까지 했어.